우리가 보통 아이비리그 진학을 하겠다 그러면은 AP를 뭐 8과목 뭐 또는 그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학교에 정작 학교에서는 AP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듣는 교과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실제 학생들이 나 AP 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너는 프리러퀴즈가 없어서 안 돼. 우리 학교는 뭐한해 AP를 뭐두 개밖에 못 들어.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저희와 같이 AP 학점을 채우기도 하고요. 이런 AP 과정들은 학점으로 다 인정을 받고 또 나중에 이제 대학에 제출을 할수 있어서 전반적인 GPA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잠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.